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산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. 창평에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결국 김보로 왔습니다. 오늘의 점심은 순댓국. 지금 한 시간 넘었어요. 산에 언제 올라가려나. 자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현장에. 비가 점점 거세지는데요.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이 버섯은 무당버섯과 속에 기아버섯이에요. 자, 갓 표면에 그 녹색 그 도자기 파편 깨진 것 같은 문양이 있죠? 어릴 때 모습은 이렇게 전체가 해녹색인데 성장하면서 균열이 생기면서 이렇게 도자기 파편 깨진 것 같은 문양이 생기죠. 이건 아주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. 여러분들 이거에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. 주름살이랑 자루는 아주 백색이고요. 자, 여러분들 이 버섯은 충분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어른들 말 들어보면은 이거를 호박잎에 싸서 소금불에서 거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. 예, 무당버섯과 무당버섯 속에 기화버섯입니다. 그 속명은 청버섯이라고도 하더라고요. 드디어 산삼이 자생할 만한 곳에 도착했습니다. 창 하나 들고 홀로 산행을 잘 마쳤습니다. 이제 빵 사가지고 영을 들렸다가 원주 친구들 만나러 갈 겁니다. 여러분들 좋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.